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가 급락 시 어떤 주식이 오를까? 자, 결론은 바로 성장주였죠. 왜냐하면은 유가가 급락한다는 것 자체는 경기 침체를 의미를 합니다. 경기가 침체된다면은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저성장 시대에 괄목할 만한 성장하는 기업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시장의 시선이 그 기업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요. 자금의 흐름도 집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경기 침체, 저성장 시대가 일어나면은 오히려 성장주가 부각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죠.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유가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리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주를 주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성장주를 투자하는데 참고할 만한 서적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물 주는 산타의 주식 투자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성장주 투자에 관한 책은 대표적으로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죠.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그리고 그의 아들인 캠 피셔의 슈퍼스톡스. 자, 그런데 이런 책들은 외국 서적이고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 관점에서 쓴 서적입니다. 주식 투자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쓰여진 책이고 성공한 개인 투자자가 썼다라는 관점에서 개인 투자인 여러분들이 참조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요. 성장주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만한 주식을 어떻게 발굴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마인드, 그리고 투자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술적 분석, 그리고 테마주 투자, 모멘텀 투자. 자,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투자를 해서 일정 수준까지는 자산을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 역시 갖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자산을 1억, 2억, 3억대로 불렸지만은 그 이상부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결과적으로 한계를 극복을 하고 100억대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비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장기적으로 성장할 만한 주식을 발굴을 한 다음에 2, 3년 이상 꾸준히 보유하는 그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이는 비단 이 책의 저자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로 수십억 원, 그리고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형성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가치 투자의 최고봉이죠.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때문에 저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투자 지표, PER, PBR, ROE,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할 뿐이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계량적인 부분보다도 정성적인 부분,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경영자의 마인드, 제품의 경쟁력, 기술력, 그리고 그 기업이 속한 산업,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단순히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인수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인수한다.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그냥 관심 있는 기업의 주식을 몇개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면밀히 분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기업을 인수하는데 뭐 10개 기업, 20개 기업 이렇게 많은 기업을 한꺼번에 인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기업을 물색을 한 다음에 거르고 걸러서 최종적으로 한두 기업에 인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수 기업에 집중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그 기업의 하루하루 주가 변동에 과연 일희일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주가 변동분보다는 그 기업이 과연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경쟁력을 잃고 있지 않은지, 자, 이런 부분을 중시하면서 주가 변동에 개의치 않고 꾸준히 그 기업을 보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책에 적혀 있는 저자의 종목 발굴 노하우를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최신 기술이 아닌 대중화된 기술에 투자를 한다. 스마트폰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은 대중화된 기술이고요. 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터치스크린 패널, 그리고 카메라 모듈, FPCB,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집중화된, 즉 최신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터치스크린 패널 같은 경우에는 강압식, 정전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소재를 인듐 주석 산화물을 써야 된다. 아니다, 그래핀을 써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술, 최신 기술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큰 투자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그리고 불확실하다. 반면에 스마트폰이란 이런 대중화된 기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화된 기술에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투자 관점에서 좋다. 자, 이런 뜻이고요. 자, 두 번째는 경영자의 지분율이 30% 미만인 기업은 쳐다보지도 말라.
당연히 그 기업을 인수한다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경영자의 지분율이 낮아서 그 경영자가 그 기업을 제대로 이끌어갈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예상 실적이 쉽게 그려지는 회사가 좋은 회사이다. 자, 이거는 첫 번째와 비슷합니다. 터치스크린 패널 기술이 어떻게 갈지 우리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쉽게 그려지기는 어렵겠죠. 자, 그런데 최근 상황,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언택트 소비가 활성화되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온라인 쇼핑, 그리고 게임,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기업, 뭐 이를테면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은 이 트래픽의 인프라를 만드는 5G 관련 기업들이란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잘 나올지 못 나올지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책의 구성은요.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 그리고 투자 마인드 즉 이런 마인드에 관한 내용이 3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자, 나머지는 투자 원칙 그리고 성장주를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 이와 관련된 프로세스 등 투자에 관한 노하우가 7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장주가 부각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이 성장주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선물 주는 산타의 주식 투자 시크릿 이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책 판매 수익금 전액은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도 고려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또다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